저도요. 네. 일요일에 뭐 했어? 그냥 이 블루치 이쁘지? 이거 마진 오빠가 사줬다? 진짜야, 물어봐. 물어볼 필요도 없고. 그날 오빠 어머님이랑 셋이 백화점 갔었거든. 근데 이거 사주더라. 오빠네 어머님이 사주셨겠지. 아니야, 오빠가 계산했어, 카드로. 그 오빠가 사준 거 아니야? 좋았겠어. 좋았지. 나 너무 솔직하지?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? 잘 보면 딸은 엄마 닮나 봐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? 그냥. 그럼 너네 엄마도 자존심 없는 거네. 오빠랑 나랑 결혼할 사이인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미련을 못 버려? 내가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날 아끼고 좋아하셔. 마린이도 그렇고. 좋겠어. 너만 끼어들지 않았으면 오빠랑 나 순조롭게 잘 됐을 텐데. 본인 야비하다는 생각 안 하지? 그렇게 말하는 너가 더 야비해. 내가 기체조하는 목적이 뭔지 뻔히 알면서 뒤에서 뒤통수나 치고. 뒤통수 치는 게 니네 자매들 특기인가 보다. 맞고 싶지 않으면 그만 입 다물어. 사실을 말하는 거야. 누가 그렇게 뒤에서 뒷공작하래? 차값은 내가 계산할게. 하긴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. 뭐라고? 니나 엄마 얘기 모르는 사람들도 있니?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... 너 쳤어! 너 다시 말해봐!